부하 한지 갓 3시간. 취재진은 이 병아리들을 대상으로 색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사육장은 건물 두 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재진은 병아리들을 2만 마리씩 각기 다른 사육장에 나누어 두 개 군으로 분리했다. 병아리들은 여기서 한 달 동안 각각 키워질 예정이다. 모든 병아리들에게 같은 양의 사료가 주어지며 다만 마실 물의 종류만 달리했다. 지하수를 마시며 사육된 A동의 경우 사육 초기 2만 마리에서 18,900마리로 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율 94.5%다. 알칼리 환원수로 사육한 B동의 경우는 어떨까? 사육 초기 2만 마리 가운데 19,860마리가 살아남아 무려 99.3%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닭의 폐사율이 일반 지하수를 마시고 자란 닭에 비해서 고작 8분의 1 수준이다. 성장한 닭들의 무게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양쪽에서 100마리씩의 닭들을 무작위로 선택해 무게를 달아 평균을 낸 수치다. 취재진은 두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알칼리 환원수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원래 TF라는 유전적으로 비만이 생겨 스스로 당뇨를 일으키는 쥐가 실험에 사용됐다. 각각 8마리씩 두 개 군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일반 술을, 다른 쪽에는 미네랄을 이용해 만든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도록 했다. 이들 쥐의 평균 혈당치는 각각 69와 53이다. 먼저 혈당 수치의 변화다. 알칼리 환원수가 일반 수에 비해 34% 정도 혈당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음은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다. 이 또한 일반 수에 비해 알칼리 환원수가 30% 정도 중성지방 수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과 결합한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는 어떨까? 두 개 군으로 나눠 역시 한쪽은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하고 다른 쪽에는 일반 수를 마시게 했다. 사료는 동일하게 지급됐다. 종양 크기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는 종양 크기가 10.78mm인데 비해 일반 수를 마신 쥐는 그 두 배인 20.11mm로 커져 있었다. 이번에는 쥐에서 종양을 띄워내 그 무게를 쟀다. 일반 술을 마신 쥐의 종양 무게가 4.8g인데 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의 종양 무게는 불과 2.3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 꼬리에 주사했던 피부암 세포가 폐로 전이되어 자란 콜로니, 즉 암세포군의 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하얀색의 폐에서 검정색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암세포군이다. 일반 술을 마신 쥐의 암세포군은 260개,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는 145개다. 알칼리 환원수가 종양 전이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간이 마시는 산소의 2%는 인체에서 활성산소로 변한다. 활성산소는 인체에 침입한 세균 같은 이물질을 백혈구에서 분해하는 이로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분의 활성산소는 조직이나 세포를 파괴하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 즉, 활성산소는 전자가 모자라거나 전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어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스스로 안정을 찾고자 한다. 때문에 반응력이 매우 뛰어나 조직 내 세포나 DNA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노화를 촉진시키고 질병을 유발한다. 알칼리 환원수와 일반 수를 마시는 두 개 군으로 분리했다. 두 개 군의 쥐들에게서 각각 장기를 추출해 그 안에 존재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했다. 이 같은 효과는 알칼리 환원수에 있는 풍부한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하면서 활성산소를 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알칼리 환원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실험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도를 살펴보았다. 화면에서 뭉쳐있는 것은 혈구와 혈수판이 응집된 혈전이다. 이 혈전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실험 대상자에게 알칼리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30분 뒤 다시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이를 실험용 회로에 통과시켰다. 혈액의 흐름이 눈에 띄게 빨라졌고 흐름을 막던 혈전도 크게 줄어들었다.